좀처럼 1위 자리 잡히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이도희 감독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감독님, 아니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저희 주간 배구 네. 시청자 여러분과 배구 팬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너무 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아니 감독님, 요즘 리그가 네. 중단이 되면서 지금 아무래도 팀별로는 개별 훈련만 진행을 하고 또 외부 네. 노출도 최소화하고 있는 거잖아요. 아, 네. 뭐 선수들 지금 훈련은 뭐 계속하고 있고요. 근데 최대한 뭐 휴식하고 그동안 네. 힘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력을 보강하는 훈련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기본기 위주의 뭐 서브리시브라든지 그런 기본기 위주의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잠정적으로는 24일 이라고 이제 저희도 통보를 받아서 예. 거기에 맞춰서 지금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. 자, 그리고 그 이미 한국을 떠난 외국인 선수들이 있잖아요. 혹시 네.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헤일리 선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. 어나이 선수가 그때 떠날 때도 헤일 선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헤일 예. 선수는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워낙에 헤일리 선수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조심하라고는 얘기는 했거든요. 그랬더니 뭐 집에 있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 예. 충분히 자기는 경기 잘 마치고 그리고 가겠다고 헤일리 선수는 얘기하고 있어서 뭐 지금 잘 적응하고 그리고 또 뭐 기분은 괜찮습니다. 좋게 예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미 탈퇴 공시가 됐던 김주하 선수가 기존 실업팀에서 다시 현대건설로 합류를 했잖아요. 네. 이영주 선수가 아무래도 어리고 그리고 또 이영주 선수가 포스트 시즌은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들어서요. 네네. 김주하 선수가 또 마침 또 마음의 결단을 내려주면서 팀의 보탬이 되겠고자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김주하 선수가 좀 들어와서 또 좀 더 뭐 팀이 좀 안정감이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팀의 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예. 감독님, 이제 끝으로 저희 주간 배구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배구 팬분들께서 V리그 재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배구 팬분들을 위해서 네. 당부의 한 말씀. 지금 사실 경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도 조금 지겨워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지켜봐 주셨던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 시즌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네,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또 이 코로나19에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독님 오늘 또 바쁘신 네. 가운데 저희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독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